그래핀을 연구하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간식이 있다는데요. 그래핀으로 빵을 수도 있고. 지금 뭘로 구웠다고요? 아, 이게 그래핀의 발열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투명한 그래핀을 보면서 빵 익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저희가 딱 원하는 굽기에서 딱 멈출 수 있는 좀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. 그래핀으로 빵을 굽는다는 황당한 이야기. 이 구조를 보시면 지금 그냥 투명한 그냥 유리처럼 단순히 보이지만 이 사이에 그래핀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핀은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율이 두 배 이상 높아 발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. 이제 그래핀이 순식간에 뜨거워지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네. 혹시 아 여기에도 그래핀이 아 네 위 아래 유리 다 그래핀이 들어가 있어요. 아. 투명한 그래핀의 특성을 활용해 빵을 굽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유리가 계속 따뜻하잖아요. 그래서 네. 빵이 굽는 동안 네. 뭐 마시고 싶은 차나 이런 커피 같은 것도 계속 데울 수 있고. 아 이런 식으로. 네. 뭐 빵도 굽고 따뜻한 아침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안 되죠 이거.